음악 유행이니까 우리 달팽이 호텔에 네. 엔딩 곡으로 우리 저 이상은 님께서 그 아이 좋죠. 같이 어? 언젠가 언젠가는? 네. 언젠가를 한번 어? 야, 네. 너무 좋죠. 그래? 딱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진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노래라고 생각해 전. 가사와 멜로디와 네. 좋은 곡을 한 곡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. 게다가 전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는 그거 한 곡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란 곡은 너무 명곡이라 그 주인공이 앞에서 하는 건 큰 영광이고 닭살 돋는 기분 좋은 아까 방금 그냥 내 말만 할까요? 네. 그냥,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 지금 잠깐 해볼까요? 조금씩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. 정선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고요. 청정하긴 한데 이렇게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자연 속에서 많은 기운 받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 달팽이 호텔.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.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.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나발의 추억.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. 언젠가는 진짜 이 여행 잘 왔다. 언젠가는 우리 다시